비늘이라도 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매도 수정을 하고 공부는 아닌더라도 참 그 딸들 둘 낳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짭이 얼마나 크라고도 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마 그 집의 후손들은 지금도 박사인 줄 알겠죠. 박사는 박사지요. 후계 아주 전문가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꿔야 돼. 이건 신앙하고는 관계도 없어.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세하고 자기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. 두 번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. 의료으로도 안 되는 것들 맨날 병원 쫓아다니고 변호사 쫓아가봐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나와요. 문제들이 학교가 돈 가지고 자기 키를 내릴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하고도 남았겠지. 그러나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에 뭔가를 하다 소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분이라면 나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겠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